구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리는 우리 몸에 미량으로 존재하며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빈혈 증상이 있을 경우 철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철분이 헤모글로빈에 합성되기 위해서 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리는 체내에 약 100에서 150mg 함유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간과 뇌입니다. 그리고 심장과 신장, 췌장, 폐, 뼈, 근육 등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철분과 함께 혈액에 적혈구를 생성하고 철분 흡수와 이용률을 높여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리가 결핍되면 빈혈, 관절통, 만성피로, 류마티스 관절염, 심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통풍, 고혈압, 고혈당증, 불면증,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구리 섭취가 과다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체내 구리 수치가 높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효모와 곰팡이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 우울증, 생리전 증후군, 변비, 정서적인 불안감, 체중 증가, 알츠하이머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스위스 화학자인 파라켈수스는 세상의 모든 물질은 독이며 독이 아닌 물질은 없다.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몸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몸에 좋다고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니 자신에게 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리 하면 관절염에 좋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구리팔찌가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입과 입을 통해 많이 전해지면서 구리팔찌가 유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소문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리팔찌가 건강에 혜택을 주는 이유로 인체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지만 플래시보 효과로 인한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이 플래시보는 신약 개발과 비교 실험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치료를 위해서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치료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종종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플래시보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인 것처럼 속여 심리적 효과로 인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짜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정신심리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신경학적으로 뇌를 활성화시켜 엔돌핀을 분비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간입니다. 간과 같은 내장육에는 영양가가 아주 많은데요. 비타민 B군, 비타민 A, 철분, 구리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간 100g에는 약 17mg이 함유되어 있어 1일 섭취량의 180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을 섭취하여도 1일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생간은 기생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구리입니다. 구리가 많은 식품으로 잘 알려진 식품인데요. 칼로리가 낮고 아연, 셀레늄, 비타민 B12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굴 100g에는 구리가 4.4mg 함유되어 있어 1일 섭취량의 49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될 수 있지만 특정 유전 질환이 없을 경우 굴과 같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섬유질, 셀레늄, 망간, 아연, 엽산, 비타민 B군,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이 버섯 100g에는 구리가 1일 섭취량의 10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미국 심장학회에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10대 식품 중 1위로 선정된 바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이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당뇨, 항암, 면역력 증진 등의 효능을 합니다.
네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는 구리 1일 섭취량의 42%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자주 섭취하면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한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그룹과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그룹이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와 같은 콩류는 사포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몸 밖으로 요오드를 배출시키는데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의 단백질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와 같이 섭취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깨입니다. 참깨 100g에는 구리 1일 섭취량의 27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깨에는 주요 영양소와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깨의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칼슘도 풍부한데요. 미국 FDA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좋고 직장암 위험 감소와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캐슈넛입니다. 캐슈 100g에는 구리 1일 섭취량의 247%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캐슈넛도 예외는 아닙니다.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자유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해주고 염증 감소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일반 초콜릿보다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는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에서 85%인 다크 초콜릿 100g에는 구리 1일 섭취량의 1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식품들의 구리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식단으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구리 섭취를 신경 쓰지 않아도 1일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하여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구리 섭취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음식 섭취로 구리 섭취뿐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한다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